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빵뉴스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강원도 원주 하천에 공격성이 무시무시한 외래종 늑대거북이 나타나서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구라고 입양해서 늑대거북을 키워보겠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일자리 잠깐 뺐었어요. 이 늑대거북이 실제로 출마를 하천에 가서 봤는데 너무 넓더라고요. 지금 뉴스구나. 자, 그래서 늑대거북을 입양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현타 개오네. 어이구야.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늑대거북 한 3년 정도 키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늑대거북을 키우는 습성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자, 이 늑대거북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거북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어려움 없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먹성이 너무 좋고 먹이값도 많이 나가고 크기가 한 40에서 50cm 정도 이렇게 커져요. 이러면은 보통 감당을 못하고 방생을 해가지고 유해동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울 때 절대 방생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하세요.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TMI. 바로 어항 가져올게요. 어기야 귀여라 차. 어기야 차. 여러분, 45cm 어항입니다. 저번에 제가 페페를 여기다 키웠었죠. 그럼 페페는 어딨지? 페페야. 페페야. 페페는 이사했습니다. 따라따라따. 페페스 러브 하우스. 자, 여러분, 페페는 제가 45cm 어항이 조금 좁은 것 같아가지고요 90cm 어항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서는 진짜 성체까지 기를 수 있고 그냥 이 어항에서 쭉 키울 거예요. 어항이 터지지만 않으면. 그리고 여각이다 보시면 외부 여각입니다. 그래서 여각이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여가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가 똥을 너무 많이 쌌기 때문에 스펀지 여각이 있죠. 저거까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한테 돈을 아주 많이 썼어. 리발레키 건강하게 살아. 작작 처먹고. 결국 요것도 하나 넣었었거든요. 여기 안에 페페의 롱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집똥기라고 보통 불러요. 왜냐면 똥을 집어시킨 어쨌든 더러운 거. 자, 이렇게 페페를 키울 때는 수질 정화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늑대거북은 조금 다릅니다. 늑대거북은 여과기를 심지어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대신에 여과기를 안 해주면은 물을 자주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귀찮아하는 성격이 좀 커서 여과기 하나만 달게요. 내려가라. 광고 아닌 거 아시죠? 이따 광고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요게 하나 있습니다. 꾹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박힙니다. 방 그러면은 하면서 힘 좀 준 거 티났네. 개수치 스럽다. 라비.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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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나 간단하죠? 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 늑대거북도 이름을 바꿔야 돼. 테테 말하기가 개여럽네. 테테처럼 높은 수온에 살기 때문에 요게 꼭 필요합니다. 히터기. 자, 요거 페페한테 저번에 썼던 그 히터기인데 페페는 수조로 옮기면서 대용량의 히터기를 샀고 요거는 늑대거북용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때 플라스틱인 거를 꼭 사세요. 왜냐면은 물고기들이 딱 닿았을 때 피부가 굉장히 둔해가지고 뜨거운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히터기 대고 있다가 나중에 아 뜨겁네 하고 딱 보면 상처 그냥 나 있는 거예요. 붙여버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 채우면 세팅 끝입니다. 롬나 간단하죠?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과기나 히터기 둘 다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거북이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지거북은 그냥 육지에서 파닥파닥 걸으면서 야채가도 그냥 추배를 처먹는 그런 애들이고 수생거북이는 물속에서 숨도 쉬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애들. 자, 그리고 반수생거북 이게 페페랑 좀 비슷한 거예요. 물속에서 말고 물 밖에서 숨을 쉬는 애들이에요. 늑대거북은 반수생거북이인데 거의 다 물속에서 있고 엔간하면 육지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물속에 있다가 고개만 이렇게 쳐들고 마시고 딱 들어가서 잠수한 약간 페페 같은 느낌이에요. 물이 깊으면 얘네가 헤엄쳐서 위로 올라가서 숨을 마셔야 되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가리만 쭉 빼가지고 숨만 한번 룸뿜 쉬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5에서 10cm 내로만 딱 물을 채워주고 바로 여과기랑 히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거 제자리로 갖다 놓을게요. 일로 와라. 아이고 무거워 이래 끼야. 자, 여러분, 늑대거북의 자리는 저기고 페페의 자리가 어디냐면 살짝 돌면은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눈도 마주치면서 서로 입맛 좀 다시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계속 배고파야 애들이 맞추면 제때제때 잘 처먹고 잘 크지. 자, 여러분, 물을 넣기 전에 여기 호스 끝에 요 꼬다리 있죠? 에어펌프기에 연결된 이 호스를 먼저 끼워줍니다. 라비 파자.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끼워줬는데 이 여과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과기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여과, 물리적 여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여과가 뭐냐면 물고기들이 싼 롱이나 몸에서 나오는 점액체 같은 거를 그냥 빨아들여서 1차적으로 여과를 해주는 게 물리적 여과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여과, 이거는 뭐냐, 살아있는 박테리아로 여과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박테리아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 요런 외부 여객이 보면 이거 은혜네. 이거 제가 20살 중반에 은혜한테 그려준 거예요. 걔 로맨티스트. 자, 저런 외부 여객이 안에 단계별로 여과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여과제에서 알아서 박테리아가 자라서 생물학적 여과를 해주는 거예요. 여과력은 솔직히 지금 페페 어항처럼 생물학적 여과를 하는 어항이 훨씬 더 깨끗하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제가 늑대거북한테 설치한 저 스펀지 여과는 물리적 여과예요. 근데 뭐 늑대거북은 생물학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만 좀 자주 환수해 주려면 물리적 여과기를 사용해도 괜찮고. 아자자, 그리고 여러분, 여과기에 대한 얘기는요 TMI였다.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 봐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물을 퍼나를게요. 내가 어항물은 다신 안 한다, 리발. 구워버려. 진짜 절대 안 해. 늑대거북 리발낼게. 어서 오고. 이야! 흘리지 마. 마지막에 나 용봉 탈 내기야. 우우우우.
초반에 탁하겠다. 은혜 깨기 전에.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다 채워졌으면 이 스펀지가 뜨잖아요. 얘네들 이렇게 눌러서 공기를 빼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히터기랑 여과기를 미리 돌려놓을 거예요. 약 한 4일 정도를 돌려놓을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물고기가 사는 물은 더 이상은 일반 물이 아니에요. 안에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와 미생물과 비브리오 폐혈증 뭐 요런 것들이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예요. 미리 이렇게 돌려놔서 그런 미생물들을 많이 증식시켜 놓고 그 다음 생물을 넣어야 이 생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요거 뭐야, 넘어가자. 어쨌든 그렇다고 get TMI. 바로 파이어. 자, 요 히터기는 늑대거북이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좋아하니까 26도로 자 맞춰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또 들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 추출물에는 염소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소 제거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광고 아닙니다. 이런 광고 안 들어와요. 뿌려주고 뿌려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을 건 요건데, 요거는 생 박테리아입니다. 살아있는 박테리아. 그래서 여과력을 좀 더 도와주기 때문에 요것도 살짝 넣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썩은 애가 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살짝. 오우 shit the fuck. 말 항문 냄새 나요. 자, 끝났고 이렇게 4일 정도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늑대거북이가 들어갔을 때 아 로나 포근하다 요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 물이 생성되는 거거든요. 소리 개거슬리네. 자, 여러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늑대거북이를 안 구했어요. 페페는 그 푸른 상어가 준다고 해가지고 수조를 다 세팅을 해놨었는데 요거는 일단 수조부터 세팅한 거예요. 빨리 늑대거북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친이 샵에 늑대거북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화 한번 해볼까? 럼블이야. 여보? 아니 혹시 샵에 늑대거북이 있어요? 한 마리 있어요. 아 있어요? 예약 가능한가요? 아니 안 돼요. 끊어 이래기야. 아 돼요? 물 좀 잡히고 한 4-5일 뒤에 갈 건데 괜찮으신가요? 연락 주고 오세요. 연락 안 하고 쳐들어갈게요. 오랜만에 죽겠네. 알겠어요. 그때 봬요. 자, 여러분 진짜 연락 안 하고 그냥 밤에 쳐들어갈 겁니다. 라상라상. 자, 여러분 오늘 브루님이 여기 계신다 그래가지고 몰래 쳐들어온 거예요. 어우 마스코트 이 리발레끼 속았다. 야 브루야. 어 뭐야. 아이고 아이고 만두야. 어 저렇게 저기 안 열어주는 거야. 야 열어봐. 뒤질래 빨리 열어. 뭐야 깜짝 파티야? 어 왜 불이 다 꺼놨어요? 어두워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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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렉 걸린 거 아니죠? 웬일이에요 진짜. 어 말씀 들었잖아요. 그때 전화 한 거? 불 좀 켜요. 무슨 일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불 끈 게 좋지 않아요? 리발 제 동생 늑대거북 있죠? 아 그때 전화 한 거 진짜 오네. 엉덩이 불었어. 아 여기 보이죠 여기 침자고. 너무 좋으면은 가지 이렇게 물들어요. 상마이도 물거든요. 나중에 불이 오시면 상마이가 물게 할게요 앞에. 간단해서 안 돼. 자 여러분 이 녀석인데 이게 바로 늑대거북입니다. 얘네 엄청 사납죠? 먹성도 좋고 좀 사나운 종이에요. 아 한 번도 안 물려봤어요? 네, 한 번도 안 물려봤어요. 오늘 어때요? 야 아빠 왔다. 나야 아빠야 임마. 근데 얘 되게 이쁘다. 뭐야 당신 거잖아. 보낼려 애가 더 이쁘고 같아. 자 얘네는 숨을 밖에 공기를 마시고 들어갑니다. 약간 페페랑 비슷해요. 야. 아 요번에 키우는 페페. 네. 암컷이에요 스컷이에요. 자웅동체 걸려? 혹시 얘 밥 한번 줄 수 있어요? 생먹이 한번 줘볼게. 귀뚜라미 한 마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얘 그때 누가 유기했던 거죠? 아 얘, 맞아요. 자, 여러분 늑대고 같은 거는 굉장히 크기도 커지고 먹성도 좋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시고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한 50년 생각하고 있거든요. 80살 정도. 그 전에 누가? 내가? 너가 먼저 죽어 임마. 귀뚜라미 한번 줘볼게요. 저 오! 얘 잘 못 보죠? 좀 멍청하기도 해요. 야 거울로 보지 마 이 새끼야. 어, 아 또 놓쳤네. 오 야야야 먹어 먹어 먹을 수 있어. 옳지.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감탄해요? 보내려고 하니까 또 또 달래 또 달래. 안돼 안돼 너 가다가 멀미해. 두 시간 동안 달려가야 되는데 또 먹어 그냥. 이야 진짜 잘 먹는다. 어 얘 뭐야? 아직 안 먹은 거. 두 마리 넣은 거예요? 한 마리 넣었는데? 아 뱉었나 보다. 이 친구들이 먹는 대로 커요. 골고루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소는요? 제가 먹어볼게요. 군소 컨텐츠 할 때 나 대신 너 먹이려고 입양하는 거야 임마. 안 되겠다 못되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잘 먹는데 저희 집에 가서 적응 기간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늑대거북이 처음 적응할 때는 한 2-3일 정도는 가만히 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늑대거북 종류가 커먼 플로리다 멕시칸 세 종이 있는데 약간의 발색이 좀 다릅니다. 멕시칸 같은 경우는 좀 무식하고 포악하게 생겼고 실제 성격도 더 포악하다고 합니다. 멕시칸 키워보셨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멕시칸 거의 없죠? 그렇죠. 플로리다는 발색이 좀 더 화려해요. 그럼 나중에 플로리다 데려갈게요. 빨리 가.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얘는 일반적으로 많이 키우는 커먼입니다. 빨리 가요 이제. 아 다른 거 보여주세요 부르님. 아 딴 거 좋아하는 친구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자면 아, 한 마리 오.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1,000만 원이면 하네. 거들테일 아르마딜로라고 하는데 꼬리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 왜 안 하지? 왜요? 아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고 잘했다. 야. 아, 미안해 미안해. 편집. 절대 안 할 거야 편집. 야 호화당 불려 뽑았어 너. 너 천만 원짜리 맞네. 그래 휴지 있나요? 저 파충류똥 처음 맞아봐요. 저 리발레기 때문에. 저 오줌이 빼쳤네.
원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꼬리 물어요. 옆에 용의 형상처럼 이렇게 뚫도 말거든요. 아. 그래서 인기가 많은 종입니다. 좋은데 휴지 좀. 똥이 번지네. 집에 가서 빨리 할게요, 여러분. 은혜한테 화이트를 해야겠다. 브리님도 똥 맞아본 적 있죠? 아예 없어요. 롬나고라네. 다음 오줌사기 어디죠? 프라시나라고. 야, 얘 색이 기가 막히네. 얘가 위협을 느끼면은 혓바닥을 엄청나게 막 움직이는데. 으르르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주네요. 진짜 예쁘다. 좀 뒤로 가야겠다. 뭔가 쌀 것 같아. 나와. 나온다고 그러면? 빨리 와. 오! 이야, 이거 뭐야? 물강아지네. 일로 와. 오, 이야. 물려고 오는 건데? 원래 얘네가 멘티스 시림프라고 해서 펀치로 해가지고 조개 같은 거 깨먹고. 근데 지금 보시면요. 펀치가 없어요. 펀치 두 개를 놓고 탈피해가지고 브루님이 직접 조개살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게코라고 해가지고 얘 엄청 순하잖아요, 맞죠? 네,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고 사료 먹고도 잘 기를 수 있는 도마뱀이면서 인기가 많고요. 진짜 이쁘다. 진짜 신기한 아이. 눈에서 피나는 애. 노딱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흘려요. 교육까지 했다고? 멕시칸 자이언트 혼 리자드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눈에서 피가 나온다 해서 유명한 친구인데. 언제 피나요? 생명의 위협을 진짜 느꼈어요. 아, 요 정도 가지고 안 하는구나. 요 정도는 그냥 애교고. 피를 발사하는 거예요? 발사하는 거죠. 아, 슬퍼서 흐르는 게 아니라? 넣으세요. 뭔가 얘 저한테 쏠 것 같아요. 끝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그럼 제가 자유롭게 보겠습니다. 이 녀석 너무 쏘 큐트한데? 아, 네로 브릿지 머스크 터틀 이름 엄청 기네. 얘가 좀 싸나워요. 에? 뭔가 순해 보이는데? 좀 넣어보실래요, 그럼? 오, 아, 얘는 분양가 어떻게 돼요? 70만 원 정도. 엄청 고가종이구나. 네, 구독자분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야, 구독자분 번호 좀 주세요. 50년 뒤에 늑대거북 임종하면 그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키울 날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함께 잡아왔던. 아, 도둑개네. 악어 똥 먹고 살고 있는데. 악어요? 오, 이 녀석 이거. 오, 야. 안 물려보셨죠, 아직? 오! 물리면 피 많이 나요. 물려보셨어요? 물려봤죠. 아, 진짜요? 옆에서 찍으면 둥둥둥 떠다니고 귀여워요. 아, 그러네. 합법적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고하지 마세요. 하시면은 채널 삭제. 이 친구는 이제 카이만 리자드라 해가지고, 도마뱀인데, 악어처럼 습성이 되게 특이해요. 안 물어요, 얘? 얘도 물어요. 무는 애 안 물게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 색깔은 좀 빨간 색깔이고, 네. 몸통은 좀 초록 색깔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친구인데. 재채기, 어우, 재채기 하네. 이게 위협하는 소리예요. 이 친구 원래 순하거든요? 저번에도 엄청 재채기 하고 물려고 하던데? 옷이니까 좀.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은 뱀목거북이라고 하는 건데, 호불호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귀엽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잔인하다 그래요. 그냥 항상 웃는 모습이고, 목이 엄청 길죠? 얘 싸납죠? 좀 만지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오예요! 안 괜찮은데? 얘가 안 괜찮은데. 귀여운 거 뭐예요, 이때? 오, 블랙, 오예요! 얘 블랙킹 스네이크죠? 얘 물잖아요. 깜짝 놀랐네. 아빠가 놀라면 어떡해요? 아이고, 얘는 순하다. 얘 볼파이톤이에요? 볼파이톤 종류는 얼굴 만져도 안 물고. 네. 와, 너무 부드럽다. 같이 가자,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 거미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거미 애기들이구나. 애기라고 하면 좀 귀여워요, 여러분. 어, 누워 있었어. 형님, 이거 모자이크 부탁드릴게요. 당신 얼굴이나 없는 게 없네. 아르마딜로 있어요? 아르마딜로. 그다음 에그이터 탑블레이드 좀 좋아하는 친구인데. 오, 무슨 소리야? 오, 진짜 신기하다 얘. 고우슈. 이제 가세요. 거북 줘야죠. 아, 맞다. 자, 그래서 입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곤충 하모니만 안 오시면 됩니다. 어. 곤충 하모니로 오세요. 애들 상태 너무 좋고 최고입니다. 최고. 홍보 감사합니다. 계좌 이체해주세요. 아, 네. 유료 광고. 건강 상태 체크해드리면은 꼬리 부절이 살짝 좀 있었고요. 어. 발톱이 빠졌다가 다시 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네,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 하천에서 저 한 마리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 오셨어요. 물 안 담아도 돼요? 물은 사실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요. 어, 그래요? 네, 좀 담아드릴게요. 늑대거북이는 얼마예요? 한 100만원만 입금. 아, 도로 여세요 그거. 제가 얼마 붙이면 될까요? 아유, 가족끼리 뭔. 아이, 그래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붙여줘요. 아, 알아서? 제가 마음을 한번 보았어.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녀석 바로 데려갈게요. 3시간 내로 가서 세팅한 거 찍어볼게요. 입금 받으면 깎아가지고. 네 동생 데리고 왔어. 내 동생 갖다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늑대거북이를 들고 왔습니다. 근데 나한테 데려온다고 했어? 미안해. 지금 보낸 파양이야. 너 나쁜 애끼 되는 거야. 이 나쁜 애끼야. 자, 여러분, 늑대거북이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열어. 근데 얘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왜? 물어. 목을 이렇게 뺄 수 있어. 이렇게 잡으면 발톱 있지. 요 발톱으로 나를 치우려고 그래. 오, 이거 봐, 이거 봐. 지금은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발톱으로 하면 괜찮은데 나중에 좀 커졌을 때 발톱으로 하면 손이 찢어집니다. 커져? 한 40cm. 미안해. 제발 키우게 해줘. 수명은? 40년. 페페랑 똑같아. 반려 거북이야. 네 반려가 아니고 내 반려잖아. 네 반려지. 심심하다며. 아니, 안 심심해. 나 바빠. 다 바쁘게 해줄게. 자, 여러분, 이 늑대거북이는요 굉장히 생태계에 적응을 잘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동명까지 하는 종류예요. 얘를 키우다가 방생을 해버리면요 얘도 어느 순간 유해동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키우는 동안 다른 사료를 막 키우다가 방생을 해가지고 결국 유해동물이 되면요 제가 이 녀석을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어항에서 꺼내서 추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얘 먹게 되면 어떨 거야? 그거 안 되지. 유해 동물 키우면 안 돼? 너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 법을 바꿀 수 없잖아. 왜 나한테 그래? 어 몰라 갑자기 하고 싶어. 여러분 이 늑대고부야 우리 집에 왔는데 이름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페어면 진짜 잘 지었어요. 페페 이름 뭘로 짓고 싶어? 아오 아오가 이름이야?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또 다른 거 능늑. 능늑이? 능늑이 나쁘지 않은데 능늑인데 니은이랑 리을 중간으로 하자. 아 싫어. 혀가 싫어. 능늑이 능늑이. 야 잠깐만 너 뭐 먹었어? 왜? 백태가 왜 이렇게 심해? 그런 거 찝지 마. 창피하니까. 능력이 어때? 능력이 괜찮지? 그거는 별로. 아오 이거보다 낫지. 아오 이게 뭐야. 아오 이게 낫지. 아오라고 한다고? 눈 뒤집어 까주면서 불러야 돼. 아오야. 자 그럼 아오한테 너한테 개빡세게 온다. 너도 눈 뒤집어 내가 볼게. 아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아오를 지금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여기 상온이랑 수조에 있는 물이랑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넣어버리면 조금 쇼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맛땜이란 걸 살짝씩 해줘야 돼요. 따라오세요. 아오야 물맛땜 한번 가자. 자 여러분 이 어항물을 살짝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딱 5분 정도만 더 둘게요. 아오야. 야 상만이가 온다. 야 상만아 동생이야 동생 어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여러분 5분 다 됐습니다. 저 안내 한번 넣어볼게요. 아오야 들어가. 너의 라라다이스. 옳지 옳지. 이 늑대거북이가 보시면은 막 껍질 같은 게 흐물흐물하게 있잖아요. 거북이들도 계속 껍질이 벗겨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껍질 같은 게 계속 날릴 거예요. 벌써 지금 걔 만신창이 됐다 물. 자 그리고 이 스펀지 여과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여과기는 바꿔줄게요. 자 여러분 이 늑대거북이는 원래 적응력이 빠른데 사실 초반 적응력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페페 같은 경우는 들어가자마자 밥을 먹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하루에서 3일 정도는 이 어항에 적응을 시킨 후에 먹이를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렇게 먹이 한번 줘볼게요. 내일 봐요. 라흥나타. 자 얼른 무럭무럭 커서 이 어항만큼 커져라. 왜? 아우요. 자 여러분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숨쉬고 있니? 자 여러분 아직 밥을 한 번도 안 줘봤는데 자 브리님이 꼬차로 주신 이 간마루스 있죠? 자 요거 한번 따가지고 줘볼게요. 자 딱 하나만 찝어서 열어버려. 제발 적응 다 해서 먹어라. 어, 먹을 것 같은데? 위에 보고 있거든요? 목 슬슬 빼는데? 아 보기만 하고 먹진 않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 분명히 지금 보면 관심은 있거든요? 지금 붕 떠있는 거 쳐다보던 거 보세요. 지금 저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서 움직일 때까지 약간 개구리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구락질 할게요. 살아있는 척 하면 입에 갖다 줘볼게요. 어? 뭐야? 뭐야 방금? 밀당하는 거야. 입을 벌렸다 닫았다가 뭐 어쩌라고. 아우야. 오! 이야 받았습니다. 오 야야야야야. 자 얘네가 삼킬 때 이렇게 목을 쭉 뺀 다음에 움찔움찔하죠? 지금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줘볼게요. 야 네가 한번 알아서 먹어봐. 주운 거를 얘가 먹는 버릇을 시켜야 사료 부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가 고개 들어서 쳐 먹어. 아오야. 야 먹으라고 먹어. 먹으라니까. 아오 렉이야. 하나도 먹어주면 먹으려네. 와 방금 여러분 근데 핀셋 씹었잖아요. 근데 핀셋이 다쳤어요. 와 악력이 무지무지합니다. 방금 핀셋 하니까 지금 살살 무는 거 보셨어요? 롬나 소 큐트하네. 아오야. 철이 없었죠. 자 여러분 그래도 지금 수조에는 전부 다 적응을 한 것 같고 그래도 생먹이를 한번 줘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내일 조그마한 쫄짱개를 잡아가지고 한번 살아있는 생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방마타. 오늘은 밥 끝났어. 위에 보지마 리바늘캬. 자 여러분 오늘 아오랑 페페도 조금 먹일 쫄짱개를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들면 바로 쫄짱개 나오거든요. 쫄짱개 없네. 라테타 쫄짱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쫄짱개야 없네. 야 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살짝 열어볼게요. 야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 꾸벅꾸벅 거려야 되는데 꼭 이렇게 찾는 날 없다니까. 이 큰 돌에는 좀 있을 거예요. 오케이 먹기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자, 여러분, 일단, 요 정도 사이즈는 아오한테 주면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일로 와, 너 산책하는 거야. 아오, 입으로 이래있게야, 들어가. 사실, 조금 크거든요? 반으로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들이 알아서 잘라 먹을 거예요. 자동칼레끼들이라. 네 저도 알아요. 론나 물개 닮은 거. 야 이 돌 있다. 근데 이 돌 개 크네. 이거 들다가 허리 나가면 허리 삭제. 은혜야 미안해. 들어. 어 있다 있다. 예, 고둥 있죠. 고둥 바로 옆에 땅에 숨어있는 것 같은데. 잡아볼게요. 오케이 아주 조그마하게 페페한테 먹이려게 나왔구만. 야 딱 한 마리만 더 잡자 개래끼. 요 돌 100%다 해루 잘 때 가장 중요해 뭐냐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게 살살 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박혀있는 거 한 마리 보이시죠. 아 메기가 좀 큰데 그나마 얘가 작아서 얘 일단 가져가서 한번 먹여볼게요. 오빠랑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잡았는데 뽀치 상식의 로저 이렇게 세 마리 다로 들고 가서 지금 애들한테 먹여볼게요. 뒤지러 가자. 자자자 특식 줄게 특식. 자 이 개들을 바다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다 씻었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여러분. 제가 바닥에 더 볼게. 개 움직인다. 가 사냥해. 사냥해 먹어. 빨리 먹어 이 삐뚤어 빠뚤어 바보 자식아. 야 지금 움직이질 않으니까 지금 먹질 않습니다. 더 이상 먹여주고 싶지 않은데. 오 가. 따라가 너도 따라가. 너 자세 뭐야 리발. 야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를 씹어 먹을 거예요. 아니면은 뱉거나. 오 부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 왜요? 뱉지 마. 제가 봤을 때 이 취향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줘볼게요. 일로와. 아오야. 아오야, 일로와. 아, 안 먹습니다. 이 이름만 늑대가고 이제 아이, 가오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더 할래? 뭐, 약간 기분 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가오 챙기자. 미안해, 안 먹일게. 너 대신 이거 줄에 있어, 어차피. 페페, 걔 환장합니다. 이거 보세요. 벌써 얼굴 환장, 어우, 온다, 온다. 얘는 그냥 이렇게 주면 받아 먹어요. 보세요. 뭐야? 야. 야, 너 배신이야. 너 먹어야지, 임마. 너 진짜 안 먹어,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안 먹을 때, 요 사료로 후각을 자극시킨 거예요. 자, 이 냄새가 굉장히 퍼지거든요. 냄새 나지? 앞에 나지? 그렇지. 요때 개를 떨궈준 거야, 앞에. I believe I can fly. 그렇지. 왜 갖고 튀어? 아, 맛있는 거라서. 우와. 우와. 우와, 소리 난 거 들리세요, 여러분? 야, 근데 너 너무 촬영하기 어려운 곳에 처먹은 거 아니냐? 자, 여러분, 지금 삼키고 다음 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너 마무리하자. 여기 개 있어, 개. 이거 먹어. 그렇지. 야, 다 안 씹고 삼킨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종로만 먹어야 돼, 임마.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물고기 있죠? 얘네를 제가 먹이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얘네를 늑대거북한테 줄게요. 그럼 잘 먹을 거예요. 자, 한 마리는 그냥 풀어주고, 한 마리는 아까 이렇게 못 먹었으니까 여기 한번 줘볼게요. 이거 좋지. 어이구. 어이구. 야, 요 물고기 먹는 건 아까랑 다르네. 어이구. 너 좋겠다. 요 옆에 친구 생겨서. 얘도 하나 더 주고 끝낼게요. 야, 눈 돌아갔다? 이야, 너무 맛있나 보다.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맛있냐? 모가지 지금 꼴깍한 거 보이시죠? 오, 꼴깍 이 애기야. 야, 너 꼭 살아남아. 아, 맞다 맞다 맞다. 브리님한테 돈 보내야 되는데. 아, 이거 얼마 보내야 되나? 10만원? 아니야, 너무 적어. 15. 아, 이것도 조금 적어. 40 정도. 그... 아, 이것도 조금 적어. 아, 그래, 정했다. 에에에에에에에 fuck you.